안녕하세요. 난리불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망스 뒷부분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망스 뒷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지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플랫, 검지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플랫,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번 플랫 누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6번 줄,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이 1번, 중지가 2번, 검지가 3번. 요건 앞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 3, 2, 오른손 패턴은 앞부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마디 그대로 연주하고요. 1, 2, 3, 2, 3, 2, 3. 여기서 검손가락이 2번 줄 터치 안 하도록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요. 1, 2, 3, 2, 3, 2, 3. 그리고 1, 2에는 그 자리 똑같이 1, 2, 3 하고 나서 새끼손가락 떼고 중지손가락이 1번 줄 2번 플랫 2, 2, N. 그리고 중지손가락 떼고 3, 2, N. 3, 2, N.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연결해서 해볼게요. 1, 2, N, 2, 2, N, 3, 2, N. 1, 2, N, 2, 2, N, 3, 2, N. 자, 여기서부터 또더 힘들어지는데, 검손가락이 3번 줄 1번 플랫 누르고 있었죠? 한 플랫 올라가서 3번 줄 2번 플랫. 약지손가락이 4번 줄 4번 플랫. 새끼손가락이 2번 줄 5번 플랫.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5번 줄로 내려가요. 오른손 약지, 중지, 검지가 1, 2, 3번 줄이었는데 여기 한 줄씩 올라가요. 약지가 2번 줄, 중지가 3번 줄, 검지가 4번 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나죠. 5번 줄이랑 2번 줄이랑 동시에 치고 1, 2, N. 이렇게 되는 거죠. 1, 2, N. 새끼손가락을 한 플랫 낮춰서 2번 줄 4번 플랫 눌러야 돼요. 2, 2, N. 자, 1, 2, N, 2, 2, N. 3, N도 똑같아요. 3, 2, N. 그 다음에 또 1, 2, N은 똑같아요. 1, 2, N. 그 다음 새끼손가락 떼고 중지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 다시 새끼손가락 2번 줄 4번 플랫 잡아주고 3, 2, N. 자, 요 코드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2, N, 2, 2, N, 3, 2, N, 1, 2, N, 2, 2, N, 3, 2, N.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코드, 자, 검지손가락이 7번 플랫 바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이 3번 줄 8번 플랫, 약지손가락이 1번 줄 9번 플랫. 여기서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6번 줄,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부터 1, 중지 2, 검지 3번 줄.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마디부터 그 다음 마디 첫 번째 비트까지 똑같아요. 1, 2, N, 2, 2, N, 3, 2, N. 그 다음에 1, 2, N까지 똑같아요. 1, 2, N, 2, 2, N에서 새끼손가락이 1번 줄 11번 플랫 2, 2, N. 그리고 3에는 새끼손가락 떼고 다시 약지손가락으로 돌아와서 3, 2, N이에요. 연결해서 하면은 1, 2, N, 2, 2, N, 3, 2, N, 1, 2, N, 2, 2, N, 3, 2, N. 하고 나서 약지손가락 누른 자리 있죠? 여기에 1번 줄이, 1번 줄 7, 9번 플랫 새끼손가락, 2번 줄 9번 플랫 약지손가락, 3번 줄 9번 플랫 중지손가락. 자, 요렇게 세개 줄을 나란히 잡고요. 검지손가락이 1번 줄 7번 플랫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똑같고요. 나머지 손가락도 똑같아요. 1, 2, N 하고 나서요. 새끼손가락 떼고 검지손가락 7번 플랫으로 내려가죠. 2, 2, N, 3, 2, N. 1, 2, N, 2, 2, N, 3, 2, N. 그 다음에 또 다시 1, 2, N 똑같고요. 1, 2, N, 2, 2, N은 여기 세 개로 잡고 있던 자리를 검손가락이 다 잡아요. 2, 2, N. 그 다음에 1, 2, 3번 줄 9번 플랫을 검손가락이 다 잡는 거죠. 2, 2, N.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이 1번 줄 11번 플랫.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이에는 6번 줄 베이스를 연주하시고 새끼손가락은 12번 플랫이요. 1, 2, 2, 3, 2 똑같아요. 바코드부터 해볼게요. 1, 2, 2, 3, 2, 1 그 다음에 12번 플랫부터 새끼손가락이 1번 줄 12번 플랫 잡고 1, 2, 2, 3, 2, 1 똑같아요. 한 마디가 똑같아요. 1, 2, 3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 1이랑 똑같아요. 1, 2, 3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떼고 약손가락으로 11번 플랫 2, 2, 3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으로 10번 플랫이죠. 3, 2, 3 바코드 있는 데부터 해볼게요. 1, 2, 3 그 다음에 1번 줄 7번 플랫을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검지손가락으로 2번 줄 5번 플랫 중지손가락으로 3번 줄 6번 플랫. 자, 베이스는 5번 줄이에요. 이거를 또 한 마디 똑같아요. 1, 2, 3, 2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1, 2, 3이랑 똑같아요. 1, 2, 3 약지손가락으로 1번 줄 7번 플랫 2, 2, 3 했죠.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 떼고 검지손가락으로 1, 2번 줄 동시에 눌러요. 3, 2, 1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2 이제 거의 끝났어요.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플랫 바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으로 2번 줄 4번 플랫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4번 플랫. 자, 베이스 오른손 베이스는 5번 줄이요. 그래서 1, 2, 3 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또 1, 2, 3 그 다음에 2, 2, 3 에서 새끼손가락 한 플랫 앞으로 올라가요. 1번 줄 5번 플랫 2, 2, 3 새끼손가락 떼고 3, 2, 3 1번 줄이 검손가락이 2번 플랫을 바코드 하고 있죠. 2, 2, 3 2번 줄로 내려가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하면은 1, 2, 3, 2, 3, 2, 3, 2, 3, 2, 3 마지막 코드입니다. E 코드. 가장 쉬운 E 코드 아시죠? E 코드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엄손가락이 4번 줄로 해서 자, 1, 2, 3 하고 나서 두 번째 5번 엄손가락 5번 줄 2, 2, 3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왼손 새끼손가락이 6번 줄 4번 플랫 누르시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6번 줄 3, 2, 3 하고 나서 1번 줄 6번 줄 동시에 꽝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로망스 뒷부분 안 멈추고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연주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로망스 뒷부분을 오리지널 속도로 쭉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